20번째 선정도서 내 생애 아이돌. 아, 우리 선생님과 우리 꼬마들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넓은 가슴에 출렁출렁출렁 파장을 일으켰어요. 내 생애 아이들에 이어서 오늘 또 한 권의 시원한 책이 발표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요. 21번째 선정도서 잠시 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름방학 특집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장만 퀴즈! 자, 지난주에 정답과 정답자 발표해드리죠. 3번 우크라이나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나저나 말이죠. 예.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지난주에 워낙 많은 메일을 보내주셔서 그렇습니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그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죄송합니까? 예, 예. 알고 있는데도 접속이 그렇죠. 안 되니까. 접속이 안 됐으니까요. 속 터지죠. 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그렇습니다.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이죠. 지금 바로 문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읍시다 중간에 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때 바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과의 만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MBC 라디오 DJ 여러분들입니다. 이야. 아, 이분들을 만나면 예. 책에 관한 이야기 무궁무진하거든요. 한 분이 벌써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와이.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귀전에 지금 와이. 예. 와이 누가 있지? 함께 출발! 네, 저는 지금 말이죠. 네. 경기도 시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네.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상태로 봤을 때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 아파트 전문가 아닙니까? 아, 비문 말씀. 아파트 생각만 쭉 해왔어요. 예, 들어가 보죠. 네, 들어가 보죠. 예.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머리 깎고 왔는데. 재수하고. 예. 재수해서. 네, 공부가 안 돼서. 우리 실제로 보니까 조금 하시네요. 응.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하세요. 예, 예. 30개월 공군간 친구 병현아, 9월달에 휴가 한번 가마. 됐어. 휴가는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면회라 그러죠. 아, 면회. 예. 어제 잠은 못 주무셨습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밤샜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여기요? 도서관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뭔지? 아직 공부하느라 TV 거짓 못 봅니다. 잠 전화 왔거든요. 어, 그러시군요. 아, 굉장히 부산합니다. 아, 그리고 자유로운 사실 분입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예. 재수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 예. 그 친구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집에 나오거든? 그 중에 가장 예. 큰 이유가 굉장히 부산하신 거 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MBC 느낌표 김용만입니다. 안 믿더라고요,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드님이 굉장히 부산하네요. 착하긴 한데 공부를 안 해요. 그 유재석 씨도 한번 바꿔드릴게요. 아, 지금 저 우리 저 아드님하고 함께 좀 외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금 저 어디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안 오신다고. 아, 괜찮아요. 좀 TV 좀 더 나오고 싶은데. 네, 한 번만 더 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하는 건 뭐 책에 관한 얘기 하는 거. 책 어느 영역? 예. 어느 영역? 어느 영역이 아니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요. 요즘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뭐 있을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예. 개미. 개미. 이거 소지만 봤어. 또 이게 또 서점에 느낌표 딱 붙여가지고 네. 봉수년이 있더라고. 봉수년이? 커피지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참 죄송하고요. 저 어머니, 아버지 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잠시 이렇게 예, 잠시 예, 예. 같이 죄송하고요. 저기 유재석 씨도 보고 김용만 씨도 봤습니다. 또 오늘을 기점 삼아서 정말 재수 성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게 셋이 이게 셋이 손을 왜 잡았어? 아, 또 열이 확 올라오네. 또 한번 찍어. 뭐야 지금? 어, 확 올라오네 또. 저기 열이 오늘 촬영을 확실하게 참여를 한번 그 딱 뜨게 예. 기답 뛰고 이게 할 수 있게 예. 도와주십시오 좀. 빨리 가셔야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드려요 그냥. 내 생애 아이들. 아, 그냥 드려요 그냥 드리면 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예. 예. 저희 보면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경로당도 있고요. 예. 아, 할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별일 없으셨습니까? 어메 많이 웃기죠. 바로 이곳에 저 무슨 웃기기 잘하는 할머니, 저희들 오늘 이제 이 도서관을 한번 그 구경을 하려고 왔거든요. 네, 여기요. 2층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할머니. 예.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참이슬 아파트 소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 규모가 예. 훨씬 크죠? 예, 평수도 큰 것 같고. 아.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예, 예, 예. 에어컨 바로 밑에. 예, 예. 야, 오늘 이 자리가 제일 시원할 것 같아요. 셋이 친구예요? 네. 이 아파트 살아요? 네. 도서관 자주 이용하세요? 네, 가끔.
나름 이용해요. 도서관이 이렇게 저 집 근처에 있으니까 어때요? 좀 편해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요 멀리 사러 가지도 않고요 곧바로 읽을 수 있게 돼서 참 좋아요. 제가 우리 집 옆에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친척이 너무 부럽다고 자기네 집에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한 근쯤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 야, 어쩜 이렇게 말을 그냥 또박또박 그냥 잘하세요.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 도서관이 얼마 정도 된 도서관인가요? 3년 5개월 정도 됐고요.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진 게 언제예요? 3년 5개월, 4년 돼가는 거죠. 그럼 이게 생기자마자 예. 같이 생겼군요. 예. 아. 이 동네가 사실 문화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또 교통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서로 합심해서 첫 사업을 이걸로 했어요. 서점을 나가려면 아까 물어보니까 차를 타고 나가야 된다. 예. 버스 타면 한 20분 걸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근처에 그럼 시에 있는 도서관은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예요? 그것도 한 20분 걸리는 거예요. 20분 정도. 예. 이 도서관이 지금 없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책에 관한 문화 혜택은 전혀.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빌리러도 와요? 예, 빌리러 와요. 주변에는 아파트에서 예. 빌리러 와요. 소문이 났구나. 자, 저희 20번째 선정 도서인데요. 이 책을 읽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읽으셨습니까? 저는 못 읽었고요. 우리 딸은 읽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아, 이 책 다 읽으셨습니까? 예. 아, 우리 어머님께서 이 책을 다 읽으셨군요. 저희 아파트에는 읽은 사람 다 나와요. 안 와요? 예. 이미 네. 내생의 아이들, 예? 우리 이 20번째 선정도서가 네. 이곳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군요. 요 다음 선정도서가 또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아, 어떤 책일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나라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분이 쓰신 작가분이? 작가 쓰신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우리나라 작가분의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잠시 후에 21번째 선정도서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말이죠. 네. 제가 아까 특별한 분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MBC 라디오 DJ분들. 그렇습니다. 아이분들 중에서 참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시대의 그 전유성 씨. 아, 전유성 씨. 지난번에 저희가 왜 그 서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예. 갔을 때 일주일에 4번, 5번씩 들리시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Y씨. 그렇죠. 이제 곧 만나보실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저는 기획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막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걸 묘사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상상이 되고 제가 마치 여행을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기행문을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제가 내생의 아이들을 읽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만큼밖에 아직 못 읽었어요.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리시와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 쓰셨어요. 인도라는 곳이 뭐랄까요?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그 책에 의하면 답답한 마음도 많이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나서 잠이 안 온다 싶을 때는 책을 읽읍시다의 선정도서를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곱창집에서 곱창을 먹으면서 수표를 이렇게 내는데 옆에 있던 손님 한 분이 외상값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외상값을 갚는 거냐고. 알고 봤더니 그 느낌표 프로그램에서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 내면서 책 외상값 갚는 거를 보신 모양이에요. 전 전혀 몰랐으니까 갑자기 내가 왜 외상을 먹었나. 아닌데 야생초 편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권했던 책이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새로운 그 야생초를 발견이기도 하지만 발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대한 발명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심심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싼 것이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책은요. 어진이가 유치원 가고 무진이가 잘 때 짬짬이 읽는 그 맛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수사님의 그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라는 책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맞는 봄은 봄이 아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눈은 내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뭐 그렇잖아요.
때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은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활기차고 또 희망적이지 않을까, 좀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유재석 씨, 이니셜 Y의 주인공 윤종신입니다. 두 분이 진행하시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항상 전 자극받고 있습니다. 책 읽어야겠다, 읽어야겠다 자극받고 있거든요. 자극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서 추천받은 책 아직 읽어보진 못했고요.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의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예. 우연히 여행 가다가 공항에서 샀어요. 비행기에서 지루할 것 같아서. 저는 가사를 많이 쓰는데 흔히 뭐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얘기하고 가슴이 모든 거를 감정도 관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뇌란 책을 읽고 다 머릿속에서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뇌가 얼마나 무서운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요. 최근에 읽은 책은 그 이회수 산문집, 그대에게 드리는 사랑의 그물, 사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미래에 좀 막연한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아, 내가 이랬었구나, 아,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고단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걸어가면서 그 욕망을 버리는 일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걸어가면서 욕망을 채우는 일의 즐거움을 느낀다. 전자는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후자는 갈수록 옹졸해진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면요, 특별히 저 결혼 안 하신 총각들 여자분들과 이 대화할 때 아주 좋은 멘트들 몇 개만 날려주시면 성공률 굉장히 높습니다.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MBC 서점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어떤 연예인들이 책을 보는지 그걸 알아보는 걸 봤는데 갑자기 하시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갑자기 어디서서 한 번 뺑 들으시고 가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정원준 교수님, 저도 촬영할 때 종종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셨더라고요. 그 서점에 왔다 갔다 하신 거. 또 오늘도 아까 보니까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숙제 때문에 읽어봤는데 사람들은 외로움을 나는 외로워 하면서 이렇게 좀 우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는 외로움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좀 적혀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외로워요. 느낌표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용만 아저씨 그리고 재석 오빠. 책을 읽읍시다. 아, 정말 그 많이들 읽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저 자리에 앉기까지는 수많은 책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오빠랑. 오빠랑? 오빠가 어딨어요? 오빠 어딨어요? 아, 이분이 오빠세요? 오빠는 왜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책 보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만뒀어요? 왜요? 힘들어서요. 힘들어서요? 몇 권 봤어요? 10권 넘게 봤어요? 어. 이게 책이 몇 권째 보는 거예요? 6권. 6권? 야. 오늘 그러면 몇 권 읽고 갈 거예요? 9권. 이제 그러면 오빠가 10권이니까 당장 9권 해야지. 동생한테 가끔 책 읽으란 얘기 해줘요, 오빠가? 네. 어떤 식으로 해줘요? 지영아 책 읽어.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 어떤 책 지금 읽고 있었어요? 화장실이 없으면 똥을 어디서 낼까?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뭔가가 없으면요 불편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언제 발명됐는지도 다.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기 책에서는요? 화장실 없는 건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그 제일 고민되네. 산으로 올라가야죠, 산으로. 우리 예전에 그랬듯이 산으로 뒷짐을 지그러. 죄송합니다. 혹시 저 어머님께서 읽으셨던 책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혹시 있습니까? 공주영 씨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라.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인을 대할 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하고 살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사람들이 닭살 부부라고 그럴 정도로 표현도 많이 하고 수시로 메시지도 오고. 잠깐만요. 확인해봐요. 우리 문자 내용을 뭐라고 주로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으시나요? 이쁜이라고도 그러고요. 예. 지금 뭐 날이 더워요. 숫자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맞춰보라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다 보니까 I love you더라고요. 아우 더워. 평소에 하시듯이
카메라 보고. 여보 지금 뭐 생각해? 물론 나 생각하겠지. 더운데. 앞으로도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한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이 책 읽어. 아니요. 따님 읽어봤어요? 예. 아, 그렇군요. 열심히 책을 읽고 계신데. 네. 무슨 책입니까? 나는 고발한다. 나는 고발한다.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에 관한 얘기. 잠깐만요. 저 분위기가 말이죠. 지금 저 약간 선생님 분위기 약간 납니다. 문제야 읽고 있습니다. 왜 읽고 있어요? 그냥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씩. 이전에 읽은 책 어떤 책 있어요 또? 그곳에서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책이요. 한 백인 의사가요. 예. 호주로 여행 가게 되는데 거기서 참사람 부족을 만나서 도시에 있었던 문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사람 부족하고 같이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이야기예요. 됐어 그만해. 저는 최근 또 어떤 책이 있어요? 좋은 책. 셜록 홈즈 전집이요. 셜록 홈즈 전집? 한 권이 아니고 전집이요. 네. 자꾸 웃음을.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어떤 책?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꼬마 그 여자와 남자 두 명의 그 애틋한 러브 스토리. 분위기가 참 명랑해요. 예, 아 밝고 좋아요. 예, 저의 그 학창 시절 같은 말이죠. 또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책도? 그거 선정도서. 뭐요? 어떤 책 읽었어요? 20번째.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그 뭐였더라? 그 무슨 내 생애 뭐 그거. 아니 책을 읽었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내용 참 좋더라는 부분은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뭐냐 꼬마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잘해주지 그 아 그 말로 설명하기가 야, 내 마음 충분히 알아요 내가. 그 뭐냐 우리나라 선생님과는 다르게 그 다른 이 캐나다 사람 선생님은 그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에서 참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긴 읽었는데 보니까 맞습니다. 부산하게 읽은 거예요. 내 생애 아이들 책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미리요. 그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로 노래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 고맙다고 답하는 장면이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같은 책을 읽어서도 한 친구는 저분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도 읽긴 읽었어요. 그렇죠, 읽긴 읽었죠. 앞으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책도 읽고 선물도 받는 책장만 퀴즈! 오늘은 정답자 중 선착순 10분에게 도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분께는 말이죠. 오늘 발표될 21번째 선정도서를 포함한 2003년 선정도서 총 9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바람인박! 그렇습니다. 내 생애 아이돌 중 선생님은 앙드레의 집을 찾아가 앙드레와 그 동생의 에밀에게 하룻밤을 꽃박새며 재미있는 이야기, 그렇죠, 또로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선생님이 들려준 끝이 없는 또로롱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기.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자, 두 번째. 신밧드의 몸. 네. 여기에 두 개 더 추가해드려요. 네. 3번. 헨젤과 그레텔. 4번. 알라딘과 마술 램프. 네, 그렇습니다. 숨이 찼어요. 저 마무리는 제대로 해주셔야죠. 아니, 조금 걸었다고. 어쨌든 또로롱 이야기는 또로롱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맞춰주세요. 우리 선정도서 중에 뭐 읽은 거 있어요 혹시? 오랜만에 읽고 생이부리만 읽고 내 생애 아이들. 내 생애 아이들. 아이들만 시리즈를 읽었네. 내 생애 아이들도 읽었어요? 예. 아, 오늘 말이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지금 바깥에 시끄럽잖아요. 스톱 네. 보니까 이 앞에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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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 것 같은데. 같은 학교예요? 네, 아니요. 얘만. 지금 근데 방학 아니에요? 보충 수업 하네. PC방 갔다. PC방 갔다. 친구 깜짝 놀라는데요. 우리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죠. 거기 아파트 살아요? 예. 여기에 그럼 도서관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PC방이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저기요. 그렇죠. 도서관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PC방이 대체 몇 개나 있어요? 여기 두 개 있고 신촌동으로 나가면요. 네. 큰 곳이 세 개. 아, 그렇군요. 도서관은? 네, 도서관 여기 있다. 그렇군요. 책을 누가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 예, 집에 이렇게 책 까졌어요. 어, 책 이제 집에 많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안 버리고 봤어요. 이거 보셨어요? 아, 우리 저 세 분은 지금 강아지를 안고 계시는데. 개모임. 예? 개모임. 개모임. 이게 엄마들이 하는 개모임하고는 또 다르대. 강아지 이름은 아가고요. 특징. 뭐 특징? 뭐 자랑하고 싶은데. 무거워요. 무겁긴 무거우신가 봐요. 지금 땀을 계속 흘리시는데. 얘가 이름이 누룽지고요. 누룽지. 누룽지. 개 종류. 개 종류가요. 시골개인데 믹스견. 아, 믹스견. 믹스견. 아 근데 우리 누룽지. 믹스덕. 아니 누룽지가 커. 특징은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고 봐야 일단. 저기 보너스를. 아 꽂는 순간 또. 책 중에 거의 네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받는 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다들? 기증. 기증.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시작. 100초입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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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 그렇습니다. 동반되고 있습니다. 야, 특히 우리 남학생 말이죠. 야, 우리 뭐 남학생이 뭐 독보적인 존재예요. 계속 가다 대단합니다. 빨리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시원하게 한 번째 선정도서 이제 발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연 어떤 책입니까, 예. 교수님? 내 생애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사랑을 담았다면 이번 21번째 선정도서는요. 예. 가족 간의 사랑과 네. 그리고 형제 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자, 여러분께 예. 바로 공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1번째 선정도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아, 기자비는 갈대를 꼽지 않는다. 아, 제목 봐서는 무슨 뭐 어부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은 정말 순진무구한 형제의 우정 그리고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별이나 아픔이 이게 고통만이 아니라 예. 성장을 하는 어떤 디딤이 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21번째 선정도서 고기자비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책의 수익금 역시 전액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쓰여집니다. 좋은 책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고기자비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를 읽고 책 속에 가난하지만 당당한 두 형제를 만나보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